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지 않냐? 글쎄, 뭐가 좀 빈 것 같긴 한데. 어디 아파? 기분 없어 보이잖아, 미숙인답지 않게. 그래 보여요? 네, 여보세요? 제가 여기는 노블랑 커플링으로요. 아이스크림 케이크야. 너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좋아했었잖아. 어서 꺼, 지연아. 네 생일 함께하는 거 우리 7년 만이잖아. 자자, 여름공주 김지연님의 22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촛불 소등식 있겠습니다. 고마워, 모두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훈이의 생일 축하합니다. 왜? 7년 전엔 석 달 동안 용돈 모아서 썼는데 이번엔 딱 한 달 모았어. 내 용돈이 많아진 건가? 지연아, 7년 전에 선물했던 목걸이를 네가 하고 나왔던 것처럼. 아직도 그렇게 멀니? 그때나 지금이나 넌 그냥 빙빙 돌기만 하잖아. 그게 네 자리야. 이게 내 자리고. 넌 한 번도 나한테 마음 연 적 없었어. 그렇지? 그만 주자. 애들 기다리겠다. 이 바보야! 좋아한단 말이야. 얼음공주 김지연이 등록금도 못 내던 강도연이 7년 전부터 좋아했었다고. 바보. 바보는 너야. 네 자신까지 속이려 들지 마. 가르쳐줘. 7년 전부터 김지원이 좋아했던 건 등록금도 못 내던 강도연이 아니라 3학년 1반 반장 최재혁이었다고.
기운을 사랑에 열고 그것이 바로 사랑, 사랑, 사랑이야. 고맙습니다. 영문과판 입생 중에 김지원이라는 학생은 없는데요? 그건 왜요? 직접 물어봐요. 혜주씨, 난 지원이 친구예요. 친구가 어려우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감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. 사실은 지원이 우리 학교 안 다닌다는 거 알아요. 처음부터 알았어요. 지원이가 먼저 얘기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. 그럼도 알 거 없네요. 나도 아는 거 없어요. 잠깐만요. 내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, 지원이. 대신 혜주 씨 도움이 필요해요.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죠? 나 영장 나왔다. 너 이 자식. 그래. 뭐 되지도 않는 공부해서 뭐 하겠냐. 야, 나 아니라도 공부해야 될 사람 많다. 자원하는 거야? 나 소원 좀 들어주라.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니들 부른 거야. 친구 맞지? 지원아, 남 동안 애들 좀 잘 돌봐줘라. 자식들이 아직 철이 없지 않냐. 야, 여기 오니까 진짜 옛날 생각난다. 지원아, 사실 7년 전에 나랑 도현이 내기했었어. 네 생일 선물로 산 각자의 목걸이를 이 의자 위에 올려놓자. 중학교 3학년 남자의 둘의 순정, 지금 생각하면 귀엽지 않니? 과연 누가 산 목걸이를 네가 하고 올까 설레던. 니들은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? 지금 김지원이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? 지원아, 내가 말할까? 네가 말할래? 7년 전 지원이네 집은 이미 망했어.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김지원은 사채 사무실에서 일수통 받으러 다녔다더라.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시고 김지원은 사채 사무실에서 일수통 받으러 다녔다더라.